엑셀 특과 IT. 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무엇이냐면 표를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성적표라든가 아니면 뭐 급여 같은 숫자와 관계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쉽게 읽을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말하죠. 보시면 이 엑셀 표를 보시면 쭉 위에 보면 그 메뉴란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간단히 입력을 했습니다. 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엑셀에다가 이름하고 과목하고 숫자만 그냥 입력을 해서 나열을 해놨죠. 간단하게 보기 좋게 해놓으려면 일단 제목과 표 밑에다가 셀 삽입을 해서 공간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번호서부터 이 합계까지 좀더 칸의 너비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좀더 작업을 해서 좀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번호 같은 경우에 그냥 가운데 정렬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번호나 이름 같은 이 텍스트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텍스트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중간고사 성적표니까 좀 키워주고요. 좀 키워주고, 여기까지가 표가 될 것이니까 좀더 합치기를 해서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바탕색을 뭐 간단히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표도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테두리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수식을 이용해서 평균과 합계를 일단 구해 놓겠습니다. 그럼 평균과 합계 값을 먼저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죠. 1번 합계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 그러면 예, 함수식이 일단 설정이 됐는데요. 이 평균, 이 공간은 없애야 되니까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예,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해줬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개만 해당되니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예,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점에다 대고 채우기 핸들로 쭉 잡아당기면 예, 합계는 15명의 합계는 다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 평균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 합계에서 평균 하면 지금 국어, 영어, 수학 3개만 범위가 설정이 되었죠. 엔터를 칩니다. 예,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아니면 뭐두 자리가 필요하다면 여기 해서 두 자리 늘려줘도 되고 아니면 한 자리까지만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예,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평균 전체 이 반에 전체 학생의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총 합계를 일단 구해 보죠. 자동 합계에서 합계 누르면 자동 설정이 됐고 예, 범위가 딱 알맞게 지정이 됐습니다.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다음 평균도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에서 평균 하면 자동 설정이 됐고 엔터를 치면 예, 전부 다 자동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조건부 서식에서 이표 안에서 합계, 즉 총점에서 15명이 있는데 5등까지, 그러니까 5명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합계에서 먼저 드래그해서 블록을 해주고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개 항목 들어가서 5명이니까
이 10을 5로 바꿔줍니다. 5로 바꿔주고 색깔은 뭐 녹색으로 일단 합니다. 녹색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예, 지금 15명 중에서 5명만 예, 총점에서 5명, 상위 5명만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서 볼 때 15명 아니면 뭐 20명 아니면 80명, 100명 중에서 5명 또는 10명 뭐 그렇게 자료를 뽑을 때 눈에 쉽게 뽑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평균도 마찬가지로 평균도 전체 평균이 73.6점이면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평균 초과, 그러니까 즉 평균보다 그 이상인 학생을 점수를 고르는 것이죠. 그러면 평균 초과를 클릭을 하면 이 색깔은 이번엔 이 녹색이었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73.6보다는 점수가 1점이라도 0.5점이라도 더 높은 학생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평균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항목이 하위 뭐 퍼센트로 할 수도 있고요. 뭐 15명 중에서 뭐 10%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하위 10개 항목을 고르면 이건 뭐 한 명만 구한다면 노랑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빨간색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높은 학생이고 노란색은 평균보다 제일 아래인 제일 하위 학생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색깔로 셀의 색깔로 구분을 해주니까 표를 보기가 쉬워지죠.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평균에서 전체를 다 설정을 해주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클릭을 해주면 평균보다 더 높은 학생은 녹색, 그 다음에 평균하고 뭐 비슷하거나 그러면 노란색, 그 훨씬 아래인 학생은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화살표 모양으로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쉽게 데이터가 쉽게 표시가 되는 거죠. 또한 이 합계나 평균을 이 셀 안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약간 셀의 너비를 약간 점수의 셀의 너비를 키워주고요. 뭐 안 키워줘도 되지만 약간 보기 쉽게 좀 키워주고 합계를 다 블록을 합니다. 다 블록을 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들어가면 그라데이션 뭐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요게 이제 점수별로 그래프가 이만큼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도 295는 거의 셀의 끝까지 다 칠이 되어 있는 것이고 90은 약간 들려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금방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조건부 서식이요.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평균도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아까는 그라데이션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단색으로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눈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학생의 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방 표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